탈모약과 모낭주사 치료는 효과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꽤 다른 편입니다. 탈모약과 탈모주사 효과가 같나요? 네,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. 탈모약과 모낭주사 치료는 결론적으로 봐서 나오는 모발이 굵어 보인다 라는 점에선 효과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꽤 다른 편입니다. 탈모약은 모낭세포를 남성 호르몬으로부터 지켜주는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면, 모낭주사 치료는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영양 수액을 맞는다는 이런 느낌처럼 모낭세포를 직접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다른 비유를 하자면 독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밑에 구멍이 났어요. 구멍을 틀어막는 치료는 탈모약, 그리고 이미 빠진 물을 좀 채우자 해서 위에서 물을 붓는 치료는 모낭주사 치료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탈모약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더 이상 효과가 더 좋아지지는 않는 분들께서 탈모주사를 맞으신다면 머리 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. 두 치료의 원리가 다르니까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